할렐루야. 이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이제 한 시간 정확히 50분 후면 그냥 50분 후면 새로운 해를 맞습니다. 사실 어느 때라면 여러분 잠옷 입고 잠자리에 들을 시간인데 왜 여러분들은 옷을 차려입고 이 자리에 와 있느냐? 이 시간은 의미를 두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틴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시간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의미를 부여주면 그게 카이로스가 됩니다. 그것을 사건의 시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평상시처럼 그냥 저녁이 되면 잠을 자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적어 그 봉투에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예물을 넣어 이렇게 종종걸음으로 온 가족이 손잡고 이렇게 나온 것은 이 시간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핑크색 등불 앞에서 칵테일을 마시기도 하고 또 대포집에서 맥글도 마시기도 하면서 다 잊어버리자고 하면서 그냥 망년회라는 것을 합니다. 올해를 잊어버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잊어버린다고 되는 거냐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 죄를 기억치 않으리라.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기억치 않고 잊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내 죄를 기억치 않으시도록 우리가 뜨겁게 얘기하는 망년에 아멘이시죠? 그 시간이 이 시간인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월의 강 앞에서 2019년의 강을 건너고 새로운 해를 맞는 이 새로운 시간의 경계 앞에서 우리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그리고 담벼락을 붙들고 기도했던 베드로처럼 뜨겁게 회개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오늘 한번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가운데 알파치노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1970년 80년대 최고의 배우였죠. 그가 출연한 대부라는 영화에 보면 지금 이제 조직의 그게 대부처럼 그 마피아의 대부였죠. 그는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아주 거룩하게 성당의 신부에게 영세를 받으러 갑니다. 받으러 가는 길에 자기 부하에게 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두 개의 장면이 계속 크로즈됩니다. 신부에게 영세를 받는 그 대부의 모습과 그의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총을 난사하면서 사정없이 사람들을 살인하는 장면들이 계속 오버랩되죠.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영화로운 시간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그 생사를 다투는 치열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주관적입니다. 지금 산부인과에서는 진통 속에 새 생명이 태어나고 또 중환자실에서는 그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그런 영혼들이 지금도 병원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시간이 다른 거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 LG구 본부회장님이 지난 12월 초에 떠났습니다. 세상을. 그분에게는 허락이 안 된 겁니다. 대재벌인데도 불구하고 원하면 재산을 다 내놓을 수도 있을 텐데 그분에게는 2020년이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월 속에 언젠가는 나도 끝이 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누가복음 13장 본문의 말씀으로 그날의 결산을 위하여 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동안 전할 겁니다. 길게 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날의 결산을 위해 살라. 우리는 언제나 결산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결산이라 그 말이야. 아무렇게나 살았든 아니면 열정으로 살았든 누구나 다 심판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기록됐어요. 이거를 성경이 뭐라 하면 행위록이라고 합니다.
행위록에 기록하라. 그리고 생명을 받을 자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생명록이라고 그럽니다. 그 생명록과 행위록이 주의 보좌에 펴져 있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심판 앞에 서야 한다 이 말이야. 그날의 신령한 결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도 괜찮아요. 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3년이나 주인이 와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였을 때, 이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알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주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찾아와서 열매를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번질하게 다녔는데 그렇지 않은 이름을 가졌는데 열매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3년이나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열매를 얻지 못했으니 내가 오늘 찍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해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걸음을 주고 흙에 북을 돋까 다시 내가 열매 맺게 할 터이니 한 해만 그래도 열매가 없다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만다 이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찍혔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멘 좀 합시다. 우리 양심적으로 아멘해야지. 2019년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게 살았습니까? 거룩한 척, 신령한 척. 그렇게 척은 했지만 진실로 우리가 거룩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냐 그 말입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우리는 신령한 결산, 이 하나님과의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생명, 그 생명의 면류가 하는 충성된 자가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나태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들은 저 불꽃 가운데 던져지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 세월의 강해를 건너기 전 내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가를 깨닫고 여러분 가슴을 뜯으며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담벼락 붙들고 회개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예수의 피 붙들고 회개하면 주님은 진노 중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 민족에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필리핀 태국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 코 찍찍 흐리는 아이와 붙들고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에? 대한민국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던 필리핀보다 훨씬 못 살고 태국보다 훨씬 못한 필리핀에서 장충 체육관 져주면서 얼마나 생색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체육관 아닙니까? 에? 그 동남아에서 져준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몇 세대 지난 것도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화장실을 가면요 신문지로 똥 닦은 사람 있잖아요. 신문지로 밑 닦는 사람들은 그건 군청에 다니는 사람들만 그렇게 했어요. 읍내 읍사무소 다니는 사람만 신문지로 똥을 닦고 우리는 거름푸대 거름 담은 푸대를 이게 그 이중으로 돼가지고 찢으면 이제 종이가 나오는데 그거를 닦으면 똥구멍 찢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부드럽게 막 앉아서 이거를 막 이렇게 이 손으로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부드러워지거든요. 이게 깍대기 좀 두꺼운 곳이라. 그래가지고 똥을 닦았다니까. 이게 세상에 할아버지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예요. 제가 이런 때를 살아왔는데 세상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만큼 못 삽니다. 제가 20년 전에 미국 갔는데 우리나라는 비대 하나씩은 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미국 목사님 집회를 날 초청해서 내가 며칠 이렇게 묵게 해주고 내가 은혜를 많이 입어서 감사해가지고 뭘 하나 선물하나 했더니 비대가 없는 거야. 거기가 뉴욕 바로 옆에 있는 뉴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제가 비대 하나 선물해 줄 거니까 저 비대 하나 사러 갑시다. 그래서 이제 비대를 찾는데 뉴저지에 비대라는 게 안 팔아. 뉴욕이나 가만 하나 있대. 그러니까 천하의 세계 제1로 잘 사는 나라가 그 큰 뉴저지, 예? 우리나라의 여기 절반 전에 어마어마해 큰 뉴저지 안에 비대 파는 상점이 없다니까. 이게 놀래지도 않네 이 양반들이. 우리는 날마다 그냥 물이 슉 뜨거워버리 촥 싸가지고 바람이 슉 나와가지고 다 말려서 궁대가 뽀신뽀신해서 우리는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똥 닦아야 되게 그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예
뭔 얘기야 지금? 누가 뭐라고 그랬어? 세상에 에?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멘이시죠? 다 같이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아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그르리그리 할렐루야 그래서 잘 살게 되었어요 감사해야 돼 그런데 한 가지 한국교회가 그 어려움 가운데 저 삼각산 기슭에 밤새도록 주여를 외치는 피가 맺히도록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한국교회 그 성도들의 입에서 피 맺힌 기도가 사라져버린 거야. 기도하다 보면 주여 껌씹다가 부르짖는 피 맺힌 기도가 없어. 영적 야성이 사라져버린 거야. 여러분 진정한 교회 부흥은 뭘까요? 숫자가 늘는 게 부흥일까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쪘다고 건강하고 아이고 어? 우리 살쪘네? 살찐 것은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게 부흥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만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모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진정으로 주님이 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예. 어? 주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많이 모이는 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 감동하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의리한 건물에 감동하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천지만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설악산 여러분 한두 번 가겠습니까? 또 가도 언제 가도 어느 때 가도 설악산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작품은요. 박물관에 가보세요. 한번 가면 또 안 갑니다. 뭐로 갑니까 그거를. 사람의 작품들은요. 한번 보고 또 보면 질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요. 보면 볼수록 새로운 거야. 에?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경이하심이 그도다. 하나님께 박수를 한 거야. 그리 할렐루야. 아침마다 새로운 거야. 아침마다. 그 영혼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아침마다 싱그럽고 새로운 거지. 옆 사람 보세요. 아 싱그럽군요. 인사 좀 해줘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싱그러운 거예요.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거야. 아멘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 또 드리고 또 내일 또 뭐. 내일 또 신년 집회한대. 안 나오면 그냥 거시기 할 테니까. 내가 쳐들어갈 테니까. 내일 7시 반에 또 모여야 돼. 하여튼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불구하고 예배 시간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심장이 터져날 것 같고 왜 그러느냐? 주님 안에서는 날마다 새롭다는 말이야. 주님 안에서는 너무 새로운 기쁨이 창조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또 드려도 기쁜 거예요. 그러나 종교 행위는 지겹죠. 종교 행위라는 건 지겹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영적 생활은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에? 여러분 이 박영민 목사를 26년 동안 봤으면 아이고 저놈 목사는 어떻게 어디까지 오래 해먹네. 누가 그러면 입을 찢어야 돼 이제. 그런 사람이 없어. 현성아 그러냐 안 그러냐? 날마다 새롭지. 오, 너는 복을 많이 받아라. 에. 아무튼 난 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 제가. 어제도 우리 신방 가는데 우리 정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사업장을 크게 해요 여기서 그래서 사업장에 그 목사님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나 했는데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근데 이제 예배 드리고 식사하는데 목사님 제가 부모님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목사님은 참 싱싱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 그 싱싱하게 묻어난대. 예? 여러분도 그런 느낌 받죠? 예? 막 강대상으로 이거 막 뛰어다니고 말죠. 예? 점잖게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그거에 또 은혜 받은 사람이 있더만 공댕이 보고 은혜 받는 건가? 아무튼 말이야 싱싱하다 이거지. 예? 뭔가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내가 생기가 들어오고 그죠? 예? 그래서 영광교회 오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내 생에 힘이 들고 고달플 때 사모함에 올라오네 은혜로운 영광교회 아멘 내 삶이 힘이 들고
내 기도 무너질 때 사모하며 올라오네 은혜로운 영광교회 박수로 영광 그를 그리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제대로 충성하지 못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목숨 걸고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주 앞에 받은 은혜만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생애를 통해 쏟아내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헌신과 충성으로 갚아드리자고요. 아멘입니까? 목숨을 걸어도 일만 먼지만큼도 못 갚는 거야. 우리가 목숨을 걸은다 한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최선에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고 아멘이시죠? 달란트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목숨을 드려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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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를 그리 할렐루야. 시편 90편 10절로 13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을 보니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은 날아간 것 같아. 엊그제 송구 영신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날 드린 것 같은 느낌 받아요. 그냥 페이지가 쫙 틀어 넘어가는 거야. 1년의 페이지가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내 구조가 굉장히 시간이 늦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 구조가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신속히 날아가는 느낌을 받아.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아, 신속히 날아가는구나. 이게 세월은 화살처럼 날아가는구나. 날아가는 세월 속에 충성을 기억시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다. 여러분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찍힐 만한 완전히 찍혀 없어져버릴 만한 불쏘시개도 될 수밖에 없는 장작덩이밖에 안 되는 우리 별볼일 없는 인생들을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다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은 우리가 목숨 걸고 충성합시다. 주 오실 날을 예비하십시다. 복음 들고 열방과 예루살렘 향해 거침없이 나가십시다. 그리고 24시간 이제 기도 초선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도 줘요. 목사님 제 기도 응답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아멘.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번성케 하셨고 마지막 열방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흑암의 세력이 이 나라를 뒤덮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민족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이 다 무너져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민족이 되고 주의 천사의 임재를 도와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 그러니 그러니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여 사명 통솔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뜨겁게 우리 기도하면서 회개하십시다. 먼저는 내가 참으로 열매 맺지 못한 삶을 하나님 용서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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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게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내년에 충성하겠습니다. 열매 맺겠습니다. 저 앞에 극상품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10분 동안 동서로 기도합니다.